대한제일 ETF 우리나라에서 ETF 가장 전문가신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빨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전엔 참 쌀집 아저씨들 머리를 내리셨어요. 아, 오늘 그냥 네. 그 뭐야? 쥐어 뜯었다니. 아, 네. 아 그래 내리셨구나. 쥐어 뜯고 네. 막 저도 네. 이런 날은 좀 괴롭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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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머리를 귀엽게 네. 내리셔 가지고. 예, 예,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도 한번 살펴볼까 준비해 주신 내용. 예, 일단 뭐 시장 얘기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뭐 파생 쪽 일을 좀 오래 했었으니까 저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 물론 대규모 선물 매도를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판 거야.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물은 미리 선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치입니다. 현재 무슨 일이 있거나 현재 괴로운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도 선물 매도로 반영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보다 는 2-3주 뒤에 일을 좀 예상하는 게 아닐까. 그럼 결국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왜 나왔냐. 물론 저도 정확한 뭐 핀트 팩트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있을 뭐 빅스텝이라든지 뭐 그런 쪽을 좀 염두에 두고 매도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계속 이제 말씀 나눴던 게 오늘 선물 매도 나오고 나서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왔을 때 그 숫자에 놀라시면 안 되고요. 이 선물 매도가 굉장히 파괴력 있는 즉 아랫방향으로 쭉쭉 미는 선물 매도였냐 아니면 살살 때리는 선물 매도였냐 그럼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베이시스를 보시면 돼요. 베이시스라는 것은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고요. 베이시스를 안 보신다면 오늘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아닙니다. 비차익 거래는 바스켓 매매를 의미하는 비차익 거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물과 현물 간의 괴리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차익 거래에서 매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 이것만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팍팍팍팍 세게 때린 매도냐 살살살살 때린 매도냐 이걸 파악할 수 있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오른쪽에 있는 게 차익 거래입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뭐 비차익 거래, 외국인들 비차익 거래만 보면서 아, 외국인들의 펀드 플로우가 좀 이상합니다. 좀 글로벌리하게 자금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많았으니까 차익 베이시스가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말은 그 매도 강도가 굉장히 셌다라는 말인데 오늘 딱 보시면은 외국인들 차익 매도 172억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도 차익 매도 7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좀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오늘 외국인들이 만 개 안 넘게 선물을 때렸는데 172억, 700억 합치면은 뭐 한 800억 정도 차익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강도가 속도가 아니면은 때리는 힘의 움직임이 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뭐 좋은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외국인들은 베이시스를 건드리지 않았다. 베이시스를 밀어가면서 선물 매도를 때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이런 식으로 때렸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시장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말씀하신 내용과 동의하는 부분이 그렇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강도가 세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게 반대로 조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때릴 게 더 많은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살 달래서 때리고 네. 또 때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네. 우리 본부장 말씀이 맞기를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살짝 이해가 안 된 게 그래도 네. 오늘이 이제 그 어제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네. 뭐 어느 정도 나오면 그래도 이제 세게 때렸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게 지금? 일단 제가 세게 때라는 말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선물을 매매하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탁프로님도 펀드 매니저지만 주위에 선물 매매 하시는 매니저분들 몇 분이나 계시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헤지펀드 아니면 잘 안 해요. 네, 외국인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도 선물 매매를 하는 특히 한국 선물을 매매하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규모적인 측면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꽉 찼다 또는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보통은 5만 계약에서 6만 계약 정도를 그러니까 순매도 기준으로 그 정도를 이제 맥시멈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누적으로 17,000 계약 그리고 롤오버 된 게 15,000 계약이니까 32,000 계약이니까 아직까지 룸이 6만 계약 대비해서 3만 계약 정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베이시스인데 오늘도 베이시스가 굉장히 뭐 백오데이션이 크게 났다든지 그랬으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강도가 좀 굉장히 셌다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그렇게까지 베이시스가 나빠지지 않았고요. 뭐 예전에 제가 안랩 선물 말씀드렸었는데 안랩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백오데이션이 뭐 거의 20% 30% 가까이 났었거든요.
뭐 그 정도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한 백오데이션이 마이너스 한 1-2% 정도 났으면 아 참 매도 강도가 셌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 뭐 아직 매도 여유는 좀 남아 있지만 그렇게 세진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아쉬운 게 네. 제가 이제 장 흐름을 보면서 베이시스가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와 그 프로그램 매도 증권에서 엄청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되게 좋은 가격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조금만 약간만 제로 언더면 나오더라고 엄청 100억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매물 부담도 좀 있고 그래서 네네. 오늘 장 보면 수급적으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네.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변동성 얘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스 S&P 500의 변동성이 21.8포인트고요. 그리고 V 코스피 코스피 100의 변동성이 아직도 17.7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높지 않네요, 그렇죠? 예. 네. 장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뭐 물론 이걸 뭐 수학적으로 얼마 가야 된다라는 그 논리적인 근거는 없지만 장이 이 정도 떨어졌고 사람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깜짝 놀랐다면 저는 뭐 적어도 변동성이 빅스 수준인 20포인트 때까지는 갔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말씀의 논리적인 근거는 좀 변동성이 놀라지 않았다. 변동성이 크게 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좀 강하지 않았던 선물 매도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ETF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조금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삼성증권의 자산배분 뷰, NH증권의 자산배분 뷰를 말씀드리면서 과연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뷰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좀 많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삼성자산운용의 자산배분에 대한 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예,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요. 참고로 삼성자산운용은 투자리서치센터라는 리서치센터가 자체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리서치센터장님은 예전에 내부 정보 아닌가요? 예, 내부 정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외부에 나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리서치센터장님은 예전에 매크로 즉 이코노미스트로 유명했던 고유선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예,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오늘은 뭐 장표가 좀 많아서 국내 주식에 대한 뷰 그리고 글로벌 주식에 대한 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국내 주식에 대한 뷰는 뭐 앞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무역 수지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 실적 악화로 전이될 거다.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뷰는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그 좌측 하단에 있는데 중립입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뷰는 중립이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한 뷰는 일단 국가적으로 좀 스코링을 매기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4월에 롱인 국가는 뭐 일본, 캐나다, 프랑스와 같은 국가가 롱이고요. 숏은 인도와 브라질과 같은 최근에 원자재를 많이 생산해서 그나마 좀 견뎠던 그 국가. 앞에 국내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이 보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데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신이 낮은 상황. 이라고 좀 제시하셨네, 그죠?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실적은 아직은 되게 나쁘진 않은데. 네네. 그래서 네. 인플레가 해치되는 섹터. 이 섹터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하셨네. 해치되는 섹터 궁금한데. 네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옛날에 연구원님 하실 때 대우증권에서 계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몇 번 뵙고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드리면 이제는. 아마 증권사에서 뷰를 전달하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와 같은 자산운용사도 네. 펀드나 이런 것들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런 뷰를 좀 보여드리면 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가 오히려 더 흥미롭더라고요. 예, 요것도 그, 요건 아마 부채 페이지. 예, 강 작가님이 아마 이것도 제가 앞서서 이 모델이 나온 팩터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강 작가님한테 개인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저희 궁금하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셌기 때문에 네, 인도, 네.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좀 3월달에는 2월달, 3월달에 좀 강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런 국가들이 좀 약간 먼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을 좀 되돌리면서 네. 약세를 보일 거다라는 논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거래소 홈페이지를 또 가지고 왔고요. 거래소 홈페이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신규 상장 ETF가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신규 상장 ETF를 계속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와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ETF 하나 내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 많이 싸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요.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예, 거래소 홈페이지고요. 거래소 홈페이지 시간 나실 때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보도자료 들어가시면 이렇게 신규 상장되는 ETF들이 나온 ETF들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종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ETF를 하기 때문에 ETF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KB스타 누구게 당연히 누굴까요? KB스타요? KB 은행 KB 예, KB 자산운용. 예, 예. 맞췄다. 예. 그럼 신한자산운용은 ETF 브랜드가 뭘까요? 신화는 쏠이잖아요. 오, 야, 정말 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저 쏠 하나 샀다가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다. 네네. 네, 쏠이 잘못했네. 네, 쏠이 문제, 쏠이. 네, 쏠. 아니 뭐 문제는 아니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도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KB스타 2차전지 액티브입니다. 2차전지 액티브. 여기서 미국이란 말이 안 붙었기 때문에 한국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액티브로 낸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죠. LG 엔솔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또 SK 이노베이션이 또 뭐 물적 분할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또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수를 따라가는 전통적인 패시브 상품은 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로 낸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거 관련해서 저기 그 신탁원 보냉 200억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기 시딩 그러니까 200억으로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거 관련해서 KB자산에 좀 연락을 해가지고요. 장표를 좀 받아갖고 왔어요. 투자 설명서라고 해서 저희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투자 설명서를 좀 만드는데요.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KB스타 그 KB자산운용 자료고요. KB자산운용 자료 중에서 제가 좀 그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장표들만 좀 캡처를 떠갖고 왔고요. 일단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뭐 이게 이제 2차 전지의 가장 큰 팩터 즉 부분 요소인데 양극재에서는 어느 회사, 음극재에서는 어느 회사, 분리막에서는 어느 회사, 전액에서는 어느 회사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캡처를 떠갖고 왔고요. 그리고 결국 이게 핵심인데 이게 이제 이 ETF의 가장 핵심이에요. 양극재가 좋니, 음극재가 좋니, 셀이 좋니, 아니면은 이런 2차전지 전체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KB 자산 쪽에서는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좀 했고요. 셀 3사에 대해서는 뭐 역시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완성차 출하 부진이 뭐 직접적인 그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겠지만 산업 2차 전지라는 전기차라는 산업이 커지는 걸 감안한다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기타 소재, 장비 그리고 신규 질출 업체에 대해서도 KB자산 쪽에서는 나름대로 좀 밸류에이션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딱 보니까 그거네. 셀이랑 장비를 사겠고 네. 양극재는 별로라고 하네요. 딱 네네. 별로라고 나와 있네요. 의견을 깔끔하게 제시했네. 네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여서 액티브 ETF를 만들었고요. 여기 네. 보시면은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예, 여기 iSelect라고 되어 있는 것이 KB자산 거고요. 옆에 WISE라고 되어 있는 것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입니다. 여기서 아마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어려워서 좀 그 기초지수 이름을 쓴 거고요.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LNF까지가 8%에서 9% 에코프로비엔까지가 9%에서 8%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타이거는 LNF 비중이 높고 에코프로비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살짝 좀 낮은 지금 네. 기존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네. 완전히 다르게 했네요. 양극재는 네네네. 그러면 비중이 적겠네요. 네네네. 이번에 상장하는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내일 상장합니다. 내일 나오는 정확한 PDF는 아니지만 네. 액티브는 참고로 BM을 100% 복제할 필요는 없어요. 70%만 복제하고 나머지 30%는 자기가 원하는 방금 탁프로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뷰를 녹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 장이 열려서 이 상품이 이 ETF가 상장하게 되면은 PDF를 뜯어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타이거 상품 그리고 저희 코덱스 상품과 비교해 보시면서 과연 KB스타, KB자산 쪽에서는 2차 전지 중에서 어디에 무게를 뒀는지를 보시는 게 이 상품의 핵심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네. ETF 업계에서는 2차 전지 전쟁이에요. 예, 가장 2차 전지. 핫하죠, 그죠? 전쟁이에요, 전쟁. 예. 한국 2차 전지도 전쟁이고요. 차이나 2차 전지도 전쟁이에요.
네. 합쳐서 10개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제가 생각해보면 2차전지만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방송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 설명드렸던 네. 것만 해도 횟수만 해도 한 10번은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좀 지겨우시겠지만 네. 뭐 이런 식으로 ETF 업계에서는 2차전지라는 네. 테마에 대해서 2차전지라는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만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만큼 또 해당 종목들도 어쨌든 네. 수급이 좀 좋아지겠죠. 네. 자 네. 오늘 네. 아닙니다. 네 오늘 네. 함께해 주신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